좋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이태원에서 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이런 압사 사고가 생겼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전 세계에 이것이 탑뉴스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국가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판단할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애도 기간이 끝나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국인들의 그 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연락이 됐는가.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주한 공간에 알려주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후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공관에 알려주고 공관 직원과 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저희 직원이 그 신원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가족도 있고 또 가족들이 올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확인을 해서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국내 차원에서는 일단 그 주한 공관과 연락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그 본국의 우리나라 공관 직원이 필요하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직접 가서 그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물론 거리가 멀면 어렵겠지만 혹시 우리 공관이 가까운 곳에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직접 가서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드릴 수 있는지를 미리 설명해 준다면 사고하는 가족들에게 조그마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재책을 제외 세워보시고. 공간에서도 그 직원들이 나가서 그 가족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째는 이 지원이 그러면 대체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과거에 보면 이제 되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오는 항공료, 체류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과도하다면 통액 액수를 정해서 장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의전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 저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희생자가 들어올 때도 보면 항공편으로 어떻게 데리고 오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해를 돌려보내는 비용 정도는 적어도 우리 국가가 부담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편도를 끊고 온 분도 있고 체류하는 분도 있고 관광으로 온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유해를 정중하게 돌려보낸다는 측면에서 그 관련 비용들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교부 예산으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닐 테니 그것을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외국인에 대한 대책 그 한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그 이제 내국인에 준해서 이런 지원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국인에 준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체류비나 항공료나 유해 송환비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저기 그래서 치료비나 어쨌든 사고는 못 막았지만 적어도 그 나라에 있는 유가족들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게 잘 모셨다는 정도 평가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재외동포청이 이제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외통위 여야 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이 재외동포청이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서 만들어질 경우에 그 규모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에 대한 예비 대책들을 세워놓고 계시죠?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저는 처음부터 이 재단이 제주도 갈 때부터 이게 왜 제주도로 가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교민들이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시 제주도로 가서 일을 봐야 하는 불편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대의는 존중하지만 이건 사실 현실성, 적실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동포청이 만들어진다면 재외동포청의 이전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제외 동포청의 이제 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전 네네,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전할지 안 할지는 우선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그 제주에 있는 그 제외 동포청이 일단은 그 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